인사도 없이 제라늄은 다 찍었는데요. 문자로 바람에 끊어져가지고 2차 영상이 또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2차 영상 너무 길은 관계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2차 영상인데요. 요 사랑초 몇 점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사랑초. 그 대구의 사랑초 전문점 백옥에 노란 사랑초 저 세르노아 찾는 분이 많아서 그거 한 판 가지러 갔다가 요렇게 벚꽃 사랑초 요렇게 연핑크 얘가 한 판 있다고 하도 얘를 찾으니까 그 사랑초 그 농장주님이 그 남자 사장님이 하도 얘를 찾으니까는 요 한 판 한 판을 이렇게 특별히 이 한 판을 또 갖고 왔어요. 줘서 갖고 왔다고 해요. 약간 주황색이 있어요.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활짝은 안 펴도 요 연분홍 요 사랑초입니다. 얘는 아주 100% 체리 스프리처 이렇게 또 한 판 들고 왔어요. 요 색깔이 세 개가 있어요. 색깔이 세 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찐분홍이고. 나머지는 홍이고 벚꽃. 이제 요렇게 나머지는 다 벚꽃입니다. 한 판에 20개인데 다 남았어요. 12개 벚꽃 같은 연분홍 12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꽃 색깔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아주 100% 연분홍 벚꽃 같은 사랑초입니다. 요거 만원씩입니다. 만원씩이죠. 아, 요렇습니다. 꽃핑크 하나 들어올릴래니까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진한 거하고 하나씩 섞어서 하셔도 좋아요. 진한 거. 진한 거는 저도 진한 거는 저도 한 점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사랑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세르노아 찍으러 가겠습니다. 세르노아 찾는 분이 또 많았대요. 두 판을 품절을 하고 또 지금 세 판째 노란 사랑초 12개 세르노아 12개 남았습니다. 세르노아도 또 몇 점 팔고 12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노랗게 아 내가 지금 폰이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더 이쁜데 노란색인데 요렇습니다. 바구니에 요렇게 쇽 넣어가지고 요렇게 햇살 좋은데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더 이쁜데 네, 비싼 거예요. 그거는 노란데 이렇게 연하게 나오네요. 세르노아 얘는 25,000원 3만원 35,000원 세르노아는 네 아니요 3,500원입니다 세르노아? 사장님이 너무 싸게 팠다고 가격 그렇게 팔면 안 된다고 3,500원 세르노아 3,500원이라고 해요. 3,500원 이렇습니다. 세르노아 퐁퐁이 3점 남았습니다. 퐁퐁이 3점 남았고요. 겹 퐁퐁이 퐁퐁이는 겹인 줄 다 압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바이바이 모래 바이바이 올렛입니다. 바이바이 올렛 네. 꽃대가 좀 나와 있어요. 요것도 3,500원씩 네. 몇 점입니까? 네, 요거 8점 나왔습니다. 꽃대가 다 나와 있어요, 나름. 바이바이올레. 보라삭스름하고 좀 꽃은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려도 또 나름 이쁘죠? 이뻐요. 바이바이올레. 풍로초 4점 남았습니다. 겨풍로초입니다. 4점 남았다고 합니다. 아, 가격은 3,500원. 이제 요런 애들은 3,500원씩 요래합니다. 얘네들은 네. 얘는 그 저기 칼란디바 4,000원. 칼란디바 요렇습니다. 장미처럼. 예, 네, 이것도 오래 가고. 칼란디바 4,000원씩. 네. 그리고 바구니. 바구니. 네, 베란다 요렇게 해서 담아. 바구니 이거 가격이 얼마죠? 예. 네, 얼마였죠? 12,000원. 12,000원이었고요. 요렇게 이렇게 걸으면 돼요. 햇살 좋은데 이렇게 사랑초 같은 애들 이렇게 걸어서 보시면 되고요. 얘는
8,000원. 얘는 이제 12cm 분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희 집 사랑초. 요 8,000원씩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8,000원. 개발. 개발은 이제 다 팔고 요거 흰 거 하나 남았다고 해요. 네, 가발은. 네. 개발은 8,000원입니다. 15cm 분입니다. 15cm 분. 요렇습니다. 개발. 페라구름이 있어요. 페라구름. 이거는 10,000원짜리에요. 페라구름. 요렇습니다. 꽃 색깔은. 페라구름. 두 점 있습니다. 분이 크죠? 만 원이라고 해요. 네. 분이.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우리 또 페라구름. 페라구름. 국민제라름. 흔하면 국민제라름입니다. 국민제라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만 원이라고 합니다. 쨍합니다. 요런 애들도 아주 꽃대 팡팡 올려주고 아주 이쁩니다. 얘는 자스민. 자스민 한 점 있네요. 노란 자스민. 향기나는 자스민. 이거는 그냥 17,000원 드립니다. 1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큽니다. 아이고, 무거워요. 20,000원짜리 17,000원에 네, 준다고 그냥, 해요. 네. 17,000원. 포인세트야. 이것도 한 점 남았는데. 포인세트야. 요 한 점 남았다고 해요. 네, 그냥 요거 13,000원. 13,000원. 요렇습니다. 15cm 분에. 이렇게. 포인세트야. 네, 됐습니다. 요거. 아, 요거. 얘는 지리용인데. 지리용. 네, 요거 15,000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또, 네, 요렇게. 네. 요런 식물, 특이식물, 지리용. 네, 15,000원. 15,000원입니다. 얘 이쁘네요. 얘는 13,000원이야. 아이고, 얘 이쁘네요. 얘 저거죠, 이름이. 이름이 또 알다가 또 제 생각이 안 납니다. 안시름이요? 안시리움. 13,000원이요? 이거 흙 다 털어내고, 수경으로 키워도 아주 이쁍니다. 안시리움. 이 색깔도 특이하지. 안시리움. 얘도 가격이 13,000원. 빨강이도 네, 13,000원. 그리고요, 또 요 난이 있어요. 서양난. 호접난. 가지가 9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가지가 네. 막 두 개가 쭉 9대. 올라와가지고, 네, 네, 네. 꽃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요거. 얘는 가격대가? 13,000원씩 지금 드려요. 13,000원씩. 얘네들도 택배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싸가지고, 잘 싸가지고, 뽁뽁이로 안전하게. 꽃대 잘 안 떨어져요. 얘네는 저도 호접란을 몇 번 데려다가 꽃을 봤지만 진짜 한 3개월 갑니다. 3개월 3-4개월 요결 가요. 3개월 이상 꽃이 화사하게 거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얘 13,0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거 보세요. 꽃대가 어마어마하죠? 꽃대가. 이거 또 갖고 왔네요. 화분에다가. 지금 몇 개 놓은 겁니까? 세 개 놓은 거예요. 세 개를 이렇게 크게 보려면, 세 개를 큰 화분에 합식해서 이렇게 심으면요.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꽃이. 하나, 13,000원? 네. 13,000원? 네. 예, 13,000원 호접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1편, 2편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날씨가 좀 차갑고 좀 추웠어요. 제가 나올 때, 경산에서 나올 때. 근데 이제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날씨가 풀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발송하면은 안전하게 우리 동생이 그거 뭐죠? 그 따뜻해지는 거 그것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좀 뽁뽁이 싸서 아주 신문지 캐캐 넣고 보온되게 안전하게 우체국 택배로 보낸다 하니까요. 택배 주문하시면 됩니다. 전번 댓글 맨 위창에 댓글란에 전번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담아봤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